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 길잡이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길잡이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면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사이코 사이버네틱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도 이제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되고 정말로 마음 깊이 와닿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좀 생소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일단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의 어원은 이제 그리스어로 키잡이란 뜻입니다. 키잡이. 한 방향으로 똑바로 갈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어떤 자동 유도 장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사이버네틱스 앞에다가 뭘 붙였냐면 사이코란 말을 붙였습니다. 사이코. 그렇죠. 우리 마음이죠. 네, 사이코. 마음 속의 키잡이. 그 우리의 뇌 속에 그 사이버네틱스가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바로 나를 한 가지 방향으로 꾸준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키잡이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생소한 단어를 처음 이제 소개한 사람은 바로 미국의 그 맥셀 몰츠라고 하는 의사인데요. 이분의 책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 심리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은 그 성공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뇌 속에는 이러한 그러니까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그 자동 유도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대로 행동이 바뀌게 되면서 자꾸자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점점 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키잡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첫 번째는요, 간절하게 원하는 목표를 하나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정말 되고 싶은 것, 그런 간절한 목표를 하나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표가 생기면요, 그 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뇌에 각인을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되는 순간에 뇌에서는 이 사이코 사이버네틱스가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그것이 각인이 되고 나면 자기 행동도 조금씩 바뀌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는 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를 그 목표 쪽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자동적인 길잡이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뇌에 각인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사실 쉽진 않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알아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내가 뭘 잘하는지 알아차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검토해 봤는데요. 사실 그것들을 확실하게 알아차리는 것.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진료하는 의사였지만, 지금도 물론 진료를 하고는 있지만, 교육하는 의사로 바뀌게 된 것도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였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뭔지, 내가 정말로 잘하고 싶고 의미를 갖고 할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하는 과정에서 교육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교육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한 목표 설정이 됐다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주 생생하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네, 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요거 설명을 잠깐 제가 드리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게요. 손바닥 위에 지금 레몬이 하나 놓여 있다. 네, 레몬. 이것을 입에다 넣어보십시오. 자, 침 나오시나요? 물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침이 나오는 분도 있고 안 나오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상상을 바로 하게 되면 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지금 빨리 상상했기 때문에 침이 안 나와요. 생생하게 상상을 못했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손바닥에 레몬이 있습니다. 레몬이 반 잘려져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손바닥에. 그러면 손바닥에 차가운 레몬의 그 감촉이 느껴지실 겁니다. 표면이 맨들맨들하면서 또 바라보면 노랗죠? 노랗면서도 가운데 표면이 쫙 잘려갖고 그 위에 레몬즙이 싹 흐르고 있는 것이 예, 느껴지십니까? 예, 그것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코에다 한번 살짝 갖다 대보세요. 레몬의 새콤한 향기가 쫙 올라오는 거 느껴지십니까? 한번 쫙 짜보세요. 쫙 짜보면 툭툭 튀면서 막 얼굴로 막 레몬 향이 막 튀고 있죠? 예, 그러면서 살짝 혀를 대보세요. 레몬 그 표면에다가. 네, 어떠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도 침이 안 나오신다면 그런 분들은 뭔가 예, 질환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입니다. 예, 농담이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하면 예, 대부분의 분들은 침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상을 할때 아주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상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감각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지금 차가운 느낌, 그 다음에 무게감, 그 다음에 색감, 시각이죠. 촉각이죠. 그 다음에 후각, 그 다음에 미각. 모든 내가 느낄 수 있는 촉각과 감각들, 시각적인 요소들을 다 상상을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뇌는 그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실제인 줄 알고 침을 흘리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생생하게 상상하는 방법은 나의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 상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생한 상상을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하게 되면 뇌의 각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뇌에서는 자동 유도 장치, 사이코 사이버네틱스가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렇다 보면 이상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뭔가를 행동을 해야지만 마음이 편해지고 반대 행동을 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서 자꾸자꾸 힘들어지는 현상이 겪게 되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행동이 조금씩 바뀌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이 맥스웰 몰츠가 이야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만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를 이용해서 그 방향으로 쭉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